12월 31일 목요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은 주 품에 품으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4편 23절 말씀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양한 고난들이 있는데 이 고난들을 몇 가지로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죄는 고난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겪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유다가 멸망할 때에 그 가운데 살아갔던 의로운 사람들도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개인은 결국 사회와 또 국가와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누적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소용돌이 가운데 함께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빌론에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런 고난을 경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고난이 우리 인생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성화로 이끄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찾아본다면 욥의 고난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고난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고난은 대속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고난을 감당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은 여러 다양한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고난 역시도 이 네 가지 범주 가운데 속하게 되는데요. 저는 특별히 세 번째 고난, 우리를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또 우리의 믿음을 고양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돕기 위한 그런 고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웬만한 기후 변화들에 대해서 누적된 그런 경험들과 또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 웬만한 상황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법한 그 호수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풍랑과 파도는
처음 맞닥뜨리는 순간 이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 배를 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곳에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어려움들과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어려움들과 위협들이 우리의 삶을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했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풍랑 속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 모든 것들을 안심하고 그냥 안일하게 생각했던 그 제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시고, 또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깨닫게 되고 믿음의 한 단계를 더 성장시키시는 그런 과정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서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흔들어 깨우는 것은 아닌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찾아와서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우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욥조차도 그 믿음이 좋았던 그 욥도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사실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을 뚫고 지나서 밝은 빛을 마주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이 성장해 있고 욥의 고난처럼 정말 순금과 같고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시고 성화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더 짙게 비어나올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눔 질문입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은 어떤 종류의 고난인지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해 보시고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은 없는지, 또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또 감당할 능력 주실 것을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